안녕하십니까. 이번 2024년 소방 공무원 공개 채용에 합격한 김종진입니다. 수험 기간은 총 3년이었고, 재원 기간은 9개월이었습니다. 하루 대략 13시간 정도 공부했었습니다. 기숙 생활과 생활 지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좀 빡세게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듀 선생님으로는 임화성 선생님을 추천하고, 타 사이트에서는 소방 단기에 백선아 선생님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론을 쌓다가 마지막 2, 3개월 남은 시점에 크게 스퍼트를 내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술한잔 또는 게임 한판 등으로 잘못된 습관을 잡으면은 그 마지막 중요한 시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도 이 사무정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소방관계법규였습니다. 소방관계법규는 6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고, 이해가 아닌 암기로 승부를 봐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게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매일 일정 부분을 쪼개서 빠르게 회독하는 방법과 빠르게 눈에 이제 익혀둠으로써 암기를 하는 법이었습니다. 저의 공부 방법으로는 회독을 할때 밑줄을 쳐가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회독이 쌓이게 되면은 한번 보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자칫하면 디테일이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밑줄 긋거나 중요한 부분은 동그라미를 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수험 생활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처음 초시 때부터 이 학원에 들어올 걸이라는 후회를 했었습니다. 빨리 공부를 빡세게 하고 빨리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슬럼프가 왔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너무 조급하지 않고 멘탈을 잡으면서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기부터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시험 끝나서 생각해보니까 슬럼프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제게 있어 기본기를 다시 회독을 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멘탈과 두 번째로는 기본기입니다. 첫 번째로 멘탈은 결국 시험장에서의 본인 스스로와 싸움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야 되는 것이고, 기본기는 아무래도 마지막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은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로 인해 지엽적인 문제에 출중하게 된다면은 정작 시험 문제에 나오는 기본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기와 멘탈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던 사람들에게 밥한 끼를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이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먼저 다가서는 소방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수험 생활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를 믿고 같이 합격해서 소방학교에서 만납시다. 파이팅!